개가 기어서 다운받았단 말이야, 이거를. 고양이가 기어서 다운받은 거란 말이야. 아, 진짜, 분량이. 오, 이번엔 위쪽 화살표협으로 올려다 보기가 있어요. 이번에 더 늘어났죠. 아니, 10,000원 주고, 이게, 와. 이게 시리즈 하나당 1,000얼마인가 2,000얼마인가 그랬어요. 근데 9개면은 10,000원이면은 회자니까 커다란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걸 조절해주세요. 미성년 아동이 위험한 상황에 처하는 연출. 아, 여러분의 불행을 바라겠대. 이런 나쁜 게임. 아, 제가 후원한 10,000원을. 아, 이런. 어, 이번에 에피소드까지 존재해. 이번엔 좀, 예, 서장이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다. 자, 걷는 건 똑같습니다. 어, 이번에는 여자아이가 돼서 걷는 겁니다. 아까 그, 첫 번째 1화에서 그 남자애 지나갔을 때 그 꼬마애 한 명 지나갔었잖아요. 그 꼬마애 가지고 플레이라는 겁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아! 엄크구나! 엄크! 엄크를 조정하는 거였어. 여러분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 엄크 아닙니까? 네. 그래, 이건 올려다봐. 눈이 없잖아. 엄마는 잠복 올 테니까. 오, 엄크는 아니었다. 바로 돌아가렴. 안 돌아가면은 엄크. 네. 네. 오, 왜 이렇게 예. 이제 다음에 몰게임도 한번 가져와 볼게요. 내가 그 치매놓은 게임 있는데 그걸 어떻게 가져와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못 가져왔거든. 자, 딱 여러분들을 대변하기 위한 게임 하나 있어. 저녁밥은 뭘까? 빨리 숙제부터 끝내야지. 야, 여러분들이야 똑같네. 여러분들도 집에 가면 숙제부터 끝내잖아요, 그쵸? 숙제부터 끝내고 나서 고스나리 방송 보는 거 맞죠? 어, 비온다. 맞아요, 주인공은 다 눈이 없어요. 맞아요. 학교에서 하는데요. 숙제 안 하고 학교에서 하는데요. 비온다. 뛰어! 그렇지! 그래, 그래 이렇게 시원한 걸 원했다고. 그래, 뛰어! 뛰라고! 아, 이제 처음으로 뛰는 기능이 생겼네. 아, 학교에서 하시는 거구나. 집에 가면 일단은 책폐가 싫지. 저도 이해합니다. 어, 이번에 옷이 좀 달라졌죠. 오늘 간식은 뭐지? 가방이 좀 더 무거워졌어요. 보니까 가방이 약간 좀 든 게 많죠. 엄마가 만들어준 케이크면 좋을 텐데 또 엄마 만나겠죠, 중간에. 다들 그렇게 하시는구나. 엄마가 기운이 좀 없어 보인다. 어서 와. 어? 기운이 없어 보이지, 정, 예. 밥 한 반이 고아, 안녕하세요. 바로 돌아가렴. 네! 해야지. 뭔가 좀 이상하지, 그치? 엄마 잠바구니는? 잘 들고 왔는데? 봐, 없잖아! 어? 아, 고맙습니다! 꼭 성공하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다양한 게임으로 여러분들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바구니가 없는데 장바구니가 있다고 지금 착각을 하는 건 착각이 아니, 이거 착각이 아니야. 뭔가가 있어. 어. 이 여자도 지금 뭔가를 눈치챈 거야, 이 꼬마도. 뭔가 이상했어. 그래, 엄마가 뭔가 이상했어. 이거는 집에 가면 엄크가 일어날 거라는 아주 불행한 조짐일 수도 있다는 거지. 식사 준비하는데 쉬는데 별 문제 없겠지. 네, 공포게임이에요. 근데 공포게임이지만 공포게임이 아니에요. 어, 이번에 아저씨가 지나가네요.
아, 엄마가 아니라 아빠인가? 그거 예상 못했다, 잠깐만. 엄마가 아니라 아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날. 엄마가 아니라 아빠. 엄마가 아니라. 근데 아빠여도 장바구니를 들고 오지, 보통은. 뭔가 이상하잖아. 어, 진짜 나 아빠가 만들었네? 어. 어제 저녁밥 아빠가 만들었네? 엄마 무슨 일 있는 건가? 엄마가 안 들어온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네. 천잰데? 천잰데? 뭐야! 엄마 왜 이래! 잠깐만! 엄마! 엄마 안 돼! 엄마! 뭐야, 엄마 왜 이렇게 찾아? 뭐야! 엄마가 왜 이래, 갑자기. 어라? 방금 그거 엄마 같은데 지금 눈치채면 어떡하냐? 기분 탓인가? 어, 진짜요, 이거. 와, 깜짝 놀랐네. 비 또 개꿀시다이님, 와. 효자게임이었던 거임! 집에 가면 엄마한테 사랑해, 아빠한테 사랑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저 혼자 크겠습니다 라고 절대 얘기하지 마시고, 네. 엄마 말 앞으로도 잘 들을게요 막 이런 거 하시면 되고. 무서웠어, 다른 의미로. 비님이 아빠, 뭐, 응? 뭔데? 뭐야? 왜? 왜 이래? 왜? 어떻게 된 거야? 일단 여자애는 살아있어요. 플레이가 되는 거 봐서는 아직까지 귀신은 아니에요. 비 온다. 이제 비 와도 뛰질 않아요. 비 와도 뛰지 않는 거야. 엄마, 왜 그러지 마. 대체 어디 간 거야. 그래, 엄마를 찾자. 그래, 엄마가 해준 밥이 먹고 싶어. 외로워. 밥 좀 잘 챙겨 드세요. 슬프다. 와, 뒤에 뭔가 지금 보이죠? 포스터인가? 뭐가 보이는 건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엄마의 포스터인가? 뭔지 모르겠네요. 포스터가 흐릿해가지고 잘 보이진 않아요. 그래도 아까 전부 다 응? 응? 서장 이변 기록 이변 가자. 뭐야, 갑자기 애가 왜 이렇게 된 거야? 아, 소리가 좀 듣기가 싫네. 오늘 내가 방송한 것 중에 최고로 망한 것 같은데. 무섭다. 이 게임이 만원이라니 무섭다. 여러분들 절대 다운받지 마세요. 혹시 내가 이 게임을 해보고 싶은데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시험해보고 싶다, 고스나리한테 말씀해주세요. 네. 언제 아빠랑 같이 다니네요. 아빠랑 같이 다녀요. 엄마는 금방 돌아올 거야. 네, 엄마, 아빠는 범인이 아니었어. 꽤 듬직한 아빠가 있잖아. 치쿠미를 두고 어디 갈 리가 없지 않니? 치쿠미구나. 만원이에요. 아빠는 일이 있어 마중나가기 어렵지만 엄마가 돌아올 때까지만 기다리면 되니까. 아빠가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만 더 기웃네.
저 기분. 비가 오네. 빨리 우산 써. 달리기 시작할까? 그치. 준비, 딱, 이제 아빠가 이긴다? 이거? 맞죠? 어, 방금 뭐야? 방금 뭐 있지 않았어요? 아, 못 봤어! 방금 전에. 아빠가 뭐 숨기고 있어요. 지금 다행히도 분량이 10분 컷이 아니야. 그나마 다행이긴 해. 분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나는 고양이 편에서 좀 기대하고 있다고. 고양이를 내가 직접 움직이면서 플레이할 수 있는. 마중 나갈 순 없지만, 일 때문에 마중 나갈 순 없지만 잘 올 수 있지? 네! 오늘은 이것만 돼도 웬만하면은. 뭐야, 경찰이다. 수고하십니다. 핫! 올려봐! 눈이 없어! 경찰이! 와, 오케이. 이 주변에 순시를 순찰을 두고 있으니 안심하세요. 꼬마가씨도 뭔가 발견하면 경찰한테 말해야 한다. 아빠한테 말씀이고. 네! 그치. 명랑한 애구나. 미래가, 장래가 기대되는 아이구만. 지나가자. 순경이 있으니까 마음이 든든하네. 경찰이신 분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언제나 치안을 유지해주시는 우리 경찰관님들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이랬는데 눈이 있는 애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비인이 뭐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와이님 영향 그 현실이잖아. 잠깐만 그러지 마. 당신을 긴급체포. 뭐야? 뭐야? 저 경찰관이 수상한데? 뭐야? 저 경찰차 안에 왜 어 귀신이 있는 건데? 상해. 안 돼, 추리를 해야겠어. 이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게 한정이 돼 있어가지고 추리를 제대로 못하긴 하겠지만, 어, 내가 명탐정 코난의 친구의 사돈의 팔촌, 어, 이라는 거를 알려주는 거야. 그래. 정확히 말하면은 남이란 뜻이긴 남이란 뜻이긴 하지만 경찰 노노 납치범 잡다. 아, 설마 진짜? 그럴 리가. 또 비와. 일기 여부도 확인해야지. 근데 하늘이 왜 이러냐? 뛰어, 뛰어, 뛰어. 그치. 뛰어. 뭐야? 뭐야? 뭐야, 경찰이, 어? 뭐야? 경찰이 이상해졌어. 아, 진짜요? 어, 뭐야, 뭐, 깜짝이야, 놀랐네. 할아버지까지 하다가 눈을 감았다.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조용히 하세요. 그건 현실이야. 톰초인이 조용히 하세요. 그건 현실이란 말이야. 난 죽는단 말이야, 진짜. 뭐,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다행히도 꼬마한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어라, 뭐지? 경들이 잔뜩 있어. 도둑이라도 들었나? 이제 여경이고 왔죠. 보니까 조금 안심이 되네. 차가 지금 들어가지 못하게끔 돼 있어. 들어가지 못하게끔 돼 있어요. 차 안에 뭔가 일이 있었던 거야. FBI 불러. 좋아. 그래. 차라리 도둑이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래도 분량이 된다. 분량이 된다. 어.
뭐야? 왜 그렇게 가는 거야? 그거는 여러분들의 엉크구. 이변, 괴인. 서장 이변 괴인. 아, 경찰이 죽긴 죽었는데 이번에 에피소드 3까지 있어요. 뭐야? 이번엔 분량을 좀 신경을 썼다. 아, 빨간색 비었어 방금 전에? 그니까 얼른 다음 스테이지로 가고 싶은데 얘는 가방이 왜 이렇게 무겁게 생겼냐? 그러니까 이 주변을 계속 순찰을 두고 있다니까요. 사실 저희도 그렇게만 했잖아요. 뭔 소리야? 아내는 대체 언제 돌아오는 겁니까? 제대로 좀 찾아주세요. 그래, 제대로 좀 찾아달라고. 그러니까 순찰을 두고 있다니까. 아, 헬스하는데 헬스장을 가보자. 좋았어. 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으면 헬스장을. 뭘 웃고 있어? 잠깐만. 오, 잠깐만. 이거. 예. 츠쿠미. 야, 근데 순찰이 왜 웃고 있어? 정말 좀 부탁드립니다. 그런가? 아빠 일은? 엄마에는 아빠가 제대로 부탁해놨으니까 아무 걱정할 거 없어. 이게 그거지. 그 해치웠나. 예, 그 뭐냐 그거잖아. 해치웠나 하면은 안 죽어 있구만. 그런 거잖아. 도와줘. 이제 또 경찰청 여기 차 안에 누가 있겠지. 뻔하지. 또 이제 여자 그 나오겠지. 엄마 나오겠지. 뻔하지. 뭐야 경찰. 뭐야 왜? 뭐야?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아빠랑 지금 같이 가고 있습니다. 아빠가 되게 지금 수척해지고 있어요. 어우야 무섭. 이게 무섭다고요? 여러분, 아빠가 요즘 요리하는 게 조금 즐거워지기 시작했단다. 거짓말이에요 저거. 아이 안식시키려고 그러는 건데. 어 뭐야, 아니, 내 기분 탓인가? 저 나무만 이상하게 좀 특이하네. 또 비야. 또 자기가 이기려고. 아, 궁구 김우천님 고아 아니한테 땅 뛰어. 그래, 이제 애가 뭔가 아는 거야. 뛰질 않아. 어, 내일까지 시험이다. 그것도 공포인데. 예. 이제 아빠를 그냥 지나 아니구나. 쉿, 조용히 하세요. 와인님 조용히 하세요. 아, 공포가 그건가? 나 그거 생각도 못했네. 예. 그렇다는 얘기는 저 아버지도 주말에 회사를 간다는 얘기잖아. 공포인데? 아, 근데 애가 좀 불쌍하긴 하다. 가방이 왜 더 커진 것 같지? 내 기분 탓인가? 아니겠지? 가방이 더 커졌어. 엄마. 또 비야. 이제 비가 와도 올려다 보질 않아요. 어? 부른다. 엄마. 좋았어. 엄마를 찾은 거야.
아니구나. 아, 이런, 뛴다. 엄마! 가자. 아유, 어떡해. 아우, 마음 같으면 내가 대신 찾아주고 싶다. 어, 엄마가 뒤에 있네. 엄마가 근데 왜 이렇게 흉측한 얼굴이 있어. 엄마가 뒤에 있어, 얘야. 엄마는 항상 너를 지켜보고 있단다? 엄마는 항상 너를, 어? 사랑한단다? 울지 마렴. 등근육. 젠장, 또 고스날이야. 또 방송, 뭔 소리야. 어허, 이제 안 무섭죠, 이런 거는. 대상력 들이마시나요? 몰라요? 야, 이번엔 그래도 분량이 좀 돼. 못생겼어요. 귀신한테 너무 많은 거 바르지 말자. 이번에 우산을 썼어! 드디어! 얘가 드디어 두뇌가 생겼어! 다음 날 표시가 가장 무서워. 아, 진짜? 치쿰이. 엄마? 라고 이제 하지도 않아. 알고 있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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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잖아. 뛰어. 안 뛰면 어떻게 돼? 안 갈까? 가지 말까? 갈까 말까? 같이 갈까?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가보자. 아, 엄마 찾았다. 어서와, 엄마. 아우, 찾았어. 어디 갔던 거야. 그래. 스쿰이 미안해. 그래. 어, 뭐야. 잠깐만. 안 돼. 그러지 마. 이제 혼자 두지 않을게. 뭐,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 하려고. 아, 아, 올려다보기 싫은데? 아, 봐야 되잖아. 안 돼! 아, 애랑 같이 죽었나봐. 아, 그러지 마. 애는 무슨 잘못이야. 아직, 아직 있어. 유혹이라는 게 또 있어. 야, 분량 나쁘지 않아요. 애가 아직 죽은 게 아닌 거임. 어, 마지막 에피소드. 이거 끝나고 또 다른 걸로 네 번째로 갑니다. 제가 못 찾은 걸 여러분이 찾아주시면 돼. 꼬마는 아직 살아있어. 좋아. 살아있지. 뭐야, 아빠잖아, 이번에는. 아직 내가 아빠를 움직이나봐. 아. 아니, 불안하잖아. 이 소녀를 찾고 있습니다. 그니까. 아빠가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 아. 너랑 엄마가 훨씬 더 중요해. 아, 이제 얘, 아빠 마저 따라가는 거 아니야? 지금이 하면서 아빠 하면서 이제 같이 가자 이러는 거 아니야? 진짜? 봐봐. 뭐야 저거?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뜯겨져 있어? 이걸 보라고! 쟤 이상하잖아! 저기 핏자국 있는 게 이상하잖아, 그치? 그래! 보는 거야! 왜 사고라도 있었나? 그니까. 그건 그렇고. 전신주가 많아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많이 있었나? 없었잖아! 그게 상관이 있다고, 지금. 야, 이 정도면 경찰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 아. 슬픈데? 그니까. 어, 드디어, 꼬마애가.
그 꼬마애가 아빠를 찾으러 왔어요, 이제. 못생겼어. 야, 지금, 잠깐만. 다, 그래! 탐정을 부르란 말이야! 사설 탐정, 그래. 11시 되면 코난이잖아. 그치? 마취총으로 막 쏴가지고 막 기절시킨 다음에 추리도 좀 하고, 어? 어, 잠깐, 뭔가 화면이 좀 움직인다? 아빠, 아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응. 진짜 아빠만 부르고 있어요, 아빠만. 아, 이거 좀 공포긴 하다. 이러다 갑툭튀 나오는 건 아니지, 설마? 응. 움직이는 게 힘들어, 지금. 못 움직여, 잘. 됐다, 이제 자동 움직인다. 그래요, 아버지만큼은 하셔야 돼요. 아, 이제 아버지까지 가는 건가? 그니까. 나 이 글씨가 제일 무서워. 아빠가 이상해. 아, 애가 이상해졌어. 그렇지. 아유, 뭐야. 아이고. 저 딸을 자먹은 엄마가 있다. 어떻게 눈치를 못 채지? 어,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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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 지금 뛰잖아. 네가 달리기 더 빠르잖아. 뛰라고. 아, 젠장. 뭐야. 아이고. 아, 움직이는 게 너무 힘들어요. 지금 이렇게 딸하고 딸이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주인공이 죽어버렸어. 아, 어떡해. 이거 뭔가 좀 불쌍하다. 이 간판에서 그럴 리가 없지. 그래. 그래. 뭐야? 으악! 까! 아! 사람이 죽을 때 죽고 나서 전신주가 생기는구나. 그러면은 그 수많은 전신주들의 저기 그 경찰관들이 죽어가지고 예, 경찰관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전신주가 많이 생겼던 거지. 이해했어. 전신주가 왜 이렇게 많이 생기는지 이해했어. 경찰관 아까 많이 있었잖아. 그 사람들 다 죽은 거야. 여긴 어디지? 그니까 움직이질 않아. 이거 아까 그 똑같은 멘트죠. 젠장, 대체 뭐야? 괴물? 딸하고 엄마다. 네 와이프다, 임마. 치쿠미 아니야? 그래, 주인공이었단 말이야. 그런 곳이 있었구나. 그리고 저 맞은편에서 누가 걸어오고 있어. 어이, 도와줘. 뭐야, 먹고 있어 영혼을. 전신주를 먹었어. 그래, 맞아. 인간이었던 거임. 전신주는 지금
이 지금 남편은 전신주가 되게 못 움직이는 거예요. 전신주가 된 거야. 도망가 츠쿠미. 다 먹고 있는 거이. 아 진짜 나도 맛있어? 아 맛있어가 아니지. 그러지 마. 오지 마. 너무 무서워요. 안 돼, 오지 마. 오지 말라고. 나 전신주가 됐다고. 온다. 온다. 안 돼. 우와! 도대체 이런 거는 어떻게 만든 거지?